레오나르도 다빈치. 쨍그랑. 으악! 이게 뭐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레오나르도의 어머니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무슨 일이오, 여보? 레오나르도의 아버지가 서재에서 달려나왔어요. 그때 그릇에서 개구리가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이건 레오나르도의 짓이 틀림없군. 아버지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늘 곤충이며 동물들을 집으로 가지고 오곤 했거든요. 이 녀석, 내 이번에는 혼을 좀 내줘야겠군. 아버지는 레오나르도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레오나르도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옷!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말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오나르도! 네 방에 말이! 레오나르도가 방에서 나와 놀란 아버지를 보았어요. 레오나르도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제가 그린 말 그림이에요. 휴!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야단을 치려던 아버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두 발을 치켜 올리고 있는 말의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레오나르도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궁금한 것은 절대로 못 참았어요. 또 무엇이건 쓰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온갖 곤충과 동물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뿐 아니었지요. 박쥐를 그리러 동굴에 들어가 길을 잃기도 하고 매미를 잡으러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레오나르도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레오나르도, 어서 나오렴. 예, 삼촌. 레오나르도는 얼른 삼촌을 따라 나섰어요. 레오나르도가 살고 있던 빈치 마을은 이름 모를 풀과 들꽃들로 가득 덮인 들판과 작은 실개울이 졸졸졸 흐르는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호기심 많은 레오나르도는 한 곳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삼촌, 저건 무슨 동물이죠? 삼촌, 시냇물은 왜 한 곳으로만 흐르나요?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었어요. 이런 레오나르도에게 삼촌은 친절한 선생님이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삼촌, 이것 좀 보세요. 레오나르도는 민들레 홀씨를 입으로 후 불었어요. 바람에 홀씨가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갔습니다. 보세요, 삼촌. 홀씨는 날개가 없어도 날잖아요.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를 이용해서 날 수 있는 걸 만들어 볼래요. 이처럼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내었어요. 발밑을 기어가는 풍뎅이를 보고 장갑차를 생각해냈고 날아가는 제비를 보고 비행물체를 생각해냈어요. 빈치 마을은 레오나르도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많은 꿈의 세계였어요. 레오나르도는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린답니다. 14살 때 레오나르도는 빈치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림 공부를 하러 피렌체로 가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레오나르도의 아버지에게 한 농부가 찾아왔어요. 농부는 무화과 나무로 만든 방패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방패에 그림을 그려놓고 싶은데 아드님께 부탁을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레오나르도가 그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에게 말했어요. 레오나르도, 내가 이 방패에 그림을 그려보아라. 예, 아버지. 레오나르도는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싶었어요. 방패에
아주 무서운 것을 그려야 할 텐데. 궁리를 하던 레오나르도는 무릎을 쳤어요. 그래, 메두사야. 메두사는 신화에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메두사를 어떻게 그릴까? 방패 앞에서 고민을 하던 레오나르도는 도마뱀, 귀뚜라미, 뱀, 메뚜기, 박쥐 등 괴상하게 생긴 동물을 모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였어요. 그래, 머리카락은 모두 뱀으로 그리고 눈은 도마뱀의 눈으로 하자. 레오나르도는 메두사의 모습을 그려나갔어요. 아버지와 농부가 그림을 보러 왔어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레오나르도가 어떻게 그렸는지 정말 궁금한걸. 레오나르도가 방패를 가린 흰 천을 벗기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괴물, 메두사가 바로 방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메두사는 마치 두 사람을 향해 덤벼들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소름이 끼쳐 벌벌 떨고만 있었답니다. 레오나르도는 농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이 방패가 아저씨를 지켜줄 거예요. 이처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했던 레오나르도는 곧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공작이 레오나르도를 불렀어요. 레오나르도, 우리 성당 벽에 그림을 그려주겠소. 이 넓은 성당 벽에요? 그렇소.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요. 최후의 만찬이란 예수님이 죽기 전날 열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모임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대답했습니다. 그 성당에는 심술궂은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레오나르도가 못마땅했어요. 레오나르도가 부탁받은 그림은 그리지 않고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레오나르도는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수도원장이 레오나르도에게 물었어요. 레오나르도, 자네는 어째서 그림은 그리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는가? 그러자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매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벽에는 하나도 그리지 않았잖소.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그린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그립니다. 수도원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레오나르도는 여전히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는 유다라는 제자도 함께 참가하였는데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지요. 레오나르도는 이 나쁜 제자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죄인이나 도둑의 얼굴도 보았지만 유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심술궂은 수도원장이 또 그림을 빨리 완성하라면서 화를 내었어요. 그때 레오나르도는 유다의 얼굴을 보았어요. 바로 그 수도원장의 심술궂은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최후의 만찬은 드디어 완성되었답니다. 저것 좀 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3년 만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림 속의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손의 움직임과 동작까지 모두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림 속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까지 생생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레오나르도는 긴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를 한 것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알고 있나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미소를 볼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의 그림 모나리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수수께끼의 미소가 그려져 있지요.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을 4년 동안이나 그렸는데도 끝내 완성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었지요. 레오나르도는 이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그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신사임당. 인선이는 아까부터 감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감나무 꼭대기에 빨갛게 익은 감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 감 하나는 남겨두나요? 까치밥 말이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만 감을 다 먹어버리면 까치들이 서운하겠지? 까치들도 먹어보라고 하나 남겨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인선이는 손뼉을 쳤어요. 그날부터 인선이는 매일 까치를 기다렸어요. 까치는 언제쯤 저 감을 먹으러 올까? 뒷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담 밖에서 돌멩이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인선이는 뒷문을 열고 나가보았어요. 아이들이 감나무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어요. 저 감은 까치들이 먹을 거야. 따면 안 돼! 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까치 걱정이니? 아이들 중 인선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나무의 집에 돌을 던진 녀석들은 혼을 내야 해요. 아씨,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보셨어요? 하인이 불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인선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검던 그 여자아이가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인선이가 밖으로 놀러 나갔더니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막대기로 땅에다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풀, 벌레, 송사리, 새, 그리고 강아지까지. 야,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여자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쓱쓱 그리기만 했습니다. 인선이도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막대기를 쥐고 나비를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나비의 모양이 잘 생각나지 않아 멋지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나비의 날개가 뭐 그래? 날아갈 듯 부드럽게 그려야지. 여자아이는 인선이의 그림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런데 넌 나비를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리니? 인선이가 물었습니다. 볼 필요가 뭐 있어? 난 매일 나비를 잡으며 놀아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랬군요. 그렇지만 인선이는 아직 나비를 잡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내 이름은 뭐니? 인선이가 여자아이에게 물었어요. 응? 난 소윤이야. 여자아이는 이제 기분이 좀 풀렸나 봐요. 나는 인선이야.
며칠 전에 여기 외갓집에 왔어. 너랑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인선이 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야. 인선이는 다리가 저리고 아팠어요. 벌써 몇 시간째 꼼짝 않고 연못을 들여다보았거든요. 인선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연못의 금붕어를 보고 있어요. 금붕어? 그걸 그렇게 오래 보고 있었어? 그럴 일이 있어요. 인선이는 웃으며 대답하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앞 공터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이 모여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인선이도 슬그머니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금붕어 한 마리를 쓱쓱 그렸습니다. 금붕어는 마치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 너 그림 잘 그리네? 소윤이가 인선이의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아이들도 모두 인선이를 칭찬했어요. 소윤이는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산 기슭 오두막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엾게도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소윤이는 산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소윤이는 오늘 인선이를 데리고 대나무 숲에 갔어요. 대나무들이 키자랑을 하는 듯 쭉쭉 뻗어 있었어요. 우린 대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끓여 먹어. 소윤이가 말했습니다. 대나무 껍질을 먹을 수 있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러는걸. 소윤이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인선이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이 대나무 숲은 인선이와 소윤이의 비밀 장소가 되었어요. 소윤이에게는 5살짜리 남동생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아이를 칠칠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려대도 칠칠이는 히히 웃기만 했어요. 마음씨 착한 인선이는 칠칠이를 위해 손수건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풀 사이에 귀뚜라미가 숨어있는 그림을 수놓은 예쁜 손수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소윤이네 아버지가 칠칠이의 손을 잡아 끌고 인선이 할아버지 댁을 찾아왔어요. 나리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 귀한 것을, 원래 이놈이 모자라서 아마 작은 아씨 걸 훔친 모양입니다. 소윤이네 아버지는 곱게 수놓인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선이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인선아, 이 손수건 내 것이 맞니? 제가 만들어서 칠칠이에게 준 거예요. 인선이의 말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인선아, 여기 앉아 보아라. 할아버지가 인선이를 사랑방으로 불러 앉히고 붓과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하나 그려 보아라. 예, 할아버지. 인선이는 단숨에 그림 하나를 그려내었어요. 꽈리나무 가지에 메뚜기가 앉아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띄었습니다. 됐다. 솜씨가 훌륭하구나. 할아버지는 그림을 말리려고 마루에 내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선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너에게 본격적으로 그림과 글씨를 가르쳐 주마. 그때 갑자기 마루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인선이가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마당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마루까지 뛰어 올라와
그림을 콕콕 쪼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저놈이 그림 속의 메뚜기를 진짜 메뚜기로 알고 저러는 것이야. 인선이는 소윤이와 함께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소윤이는 말없이 시냇물 속으로 조약돌만 던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린 친구가 될 수 없대. 소윤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왜? 넌 양반집 아이지만 난 아니거든. 우리가 조금 더 크면 나는 너한테 존댓말을 써야 한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친구야. 인선이는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골라 자기와 소윤이와 칠칠이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눈, 코, 입이 삐뚤삐뚤했어요.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소윤이도 하하 웃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물속 깊숙이 넣어두자.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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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돌 세 개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윤아, 대나무 숲에 가서 놀자. 인선이는 소윤이를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인선이와 소윤이는 대나무 숲 한 구석에 대나무 가지와 잎을 엮어 작은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둘이 들어가니 꼭 맞는 크기였어요. 인선아, 감자 먹어. 소윤이는 불에 구운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감이 먹고 싶다고 했지? 인선이는 살이 통통한 감을 소윤이에게 주었습니다. 인선이는 소윤이의 흰 치마 자락에 그림을 그렸어요. 싱싱한 포도송이와 잎사귀였습니다. 소윤이의 치마가 금방 푸짐한 포도밭으로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인선이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몸이 죽는 거고 또 한 번은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한테서 잊혀지는 거래. 그래서 사람은 그림을 그린대. 한 번 알았던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 뒤 소윤이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만 없어도 우리 집은 밥 걱정을 덜 수 있대. 소윤이는 인선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소윤이는 인선이가 포도 그림을 그려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치마를 장에 갖다 팔면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소윤이는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영영 다시 못 보는 걸까? 너도 크면 멀리 시집 갈 거야. 내가 모르는 아주 좋은 곳으로.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인선이도 외갓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짐을 싸던 인선이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는 올해도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언젠가 까치들이 와서 저 감을 맛있게 먹고 가겠지요. 인선이는 대나무 숲에도 가보았습니다. 소윤이와 재미있게 놀던 작은 오두막은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떠난 후 처음 와보는 것이었어요. 어? 주머니가 있네. 인선이는 낡은 헝겊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어요. 주머니 안에는 조약돌 세 개가 들어있었어요. 인선이, 소윤이, 칠칠이의 얼굴이 그려진 조약돌이었어요. 소윤이가 시냇물에서 건져놓았나 봅니다.
인선이는 조약돌 세 개를 손에 꼭 쥐었어요. 소윤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기념품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6년 후 19살이 된 인선이는 서울에 사는 이원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인선이는 어른이 된 뒤 신사임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사임당은 33살에 강릉 외갓집에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7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기르고 뛰어난 시와 그림들을 많이 남겨 우리나라 여성의 모범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김홍도 뭘 볼 게 있다고 우물가에 그러고 있니? 오늘은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서당에 가야 한다. 어머니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말했어요. 예, 어머니. 아이는 물 한 바가지를 들이마시고는 뛰어갔어요. 늦으면 훈장 선생님께 매를 맞으니까요. 저놈, 매일 서당에 늦고 말썽 피운다면서요? 물을 마시던 옆집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길게 소리쳤어요. 넘어질라! 앞을 잘 보고 가야지! 꾀꼴, 꾀꼴, 꾀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꾀꼬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었어요. 그때 말을 탄 선비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꼬마야, 저리 비켜! 말고삐를 잡은 하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그대로 서서 꾀꼬리만 바라보았어요. 뭘 해? 길을 비키라고 했잖아! 꾀꼬리를 보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제야 선비도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보았어요. 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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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꼴. 호기심이 퍽 많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홍도예요. 7살이에요. 선비는 홍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홍도 이어놈! 오늘은 또 왜 늦었을까? 훈장 선생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꾀꼬리가 하도 귀여워서 구경하느라. 애끼 이 녀석! 꾀꼬리가 뭘 볼 게 있다고 구경한단 말이냐? 빨리 종아리 걷어라! 홍도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홍도는 못 말려. 저번에는 강아지 구경하느라 늦었다잖아. 내일은 호랑이 구경하느라 늦었다고 할걸?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었어요. 바둑아, 훈장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 홍도는 마당 한 구석에서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미 개는 새끼들을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홍도야, 저녁 먹자. 어머니가 홍도를 불렀지만 홍도는 못 들었어요. 큰일이네. 한낮을 내내 저러고 있으니. 어머니가 걱정하며 혀를 찼어요. 내버려 두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런 게지.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오늘도 또 서당이 늦었다는군요. 한번 정신이 팔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홍도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홍도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서당에 가거라. 오늘도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홍도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예,
오늘은 한눈 팔지 않을게요. 홍도도 어머니께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섰지요. 다그닥 다그닥 말을 탄 사람들이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홍도가 물었습니다. 장날이라서 장터에 가지 어딜 가? 맨 뒤에 가고 있던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홍도는 그 아저씨의 뒤를 발음질쳐 쫓아갔습니다. 장터에는 신기한 게 가득했어요. 엿, 떡, 과일 등 먹을 것도 많이 팔았어요. 탈춤, 씨름, 닭싸움 같은 재미난 구경거리도 있었어요. 아까 말을 타고 가던 아저씨도 보였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홍도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까 길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봤지? 아저씨 수염은 잿빛이고 까치 꽁지처럼 생겼어요.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놈 참,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네. 아저씨는 홍도에게 엿을 사줬어요. 홍도는 엿을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씨름 구경을 했습니다. 홍도 연옥, 오늘은 또 왜 늦었을까? 서당 훈장님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장터에서 씨름 구경을 하다가 그만... 공부하는 학생이 장터에서 뭘 볼 게 있다고? 이 녀석, 종아리 가다! 홍도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야옹아, 훈장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 홍도는 뒤뜰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나비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홍도야! 저녁 먹자! 어머니가 불렀지만 홍도는 못 들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한나절 내내 저러고 있네. 방에서 책을 보던 아버지가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런 게지. 홍도야, 오늘은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서당에 가야 한다. 예, 어머니. 홍도는 힘차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 엄마. 어디선가 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옆 논에서 소가 논을 갈고 있었어요. 소가 지나갈 때마다 흙이 푹푹 패었어요. 홍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지요. 아주머니 한 분이 커다란 광주리를 이고 왔어요. 새참 들고 하세요. 농부들은 들판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 갓난아기는 아저씨 아이죠? 홍도는 한 농부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눈꼬리가 밑으로 처지고 귀도 달팽이처럼 생긴 게 아저씨를 닮았어요. 허허, 어린 것이 눈썰미가 대단하네. 홍도 이어놈, 오늘은 또 왜 늦었을까? 논가리를 구경하다가요. 논가리 따위가 뭐가 재밌다고 구경이야? 오늘은 회초리 대신 반성물을 써라. 홍도는 종이를 펴고 붓을 들었지만 몇 글자 쓰지 못했어요. 날마다 서당에 늦어 글자 공부를 하지 못했거든요. 훈장님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훈장님이 깨시면 혼날 텐데. 골똘히 생각하던 홍도는 종이 위에 붓을 갖다 댔어요. 홍도 이 녀석, 반성문 이리 가져와 봐. 훈장님, 여기 있습니다. 훈장님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홍도는 반성문 대신 그림을 여러 장 그렸거든요. 훈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홍도는 금세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반성문 중 가장 멋진 반성문이야. 훈장님은 그림을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홍도야, 이분은 강세황 선생님이시다. 화가로 유명하시지. 자, 인사드려라. 어느 날 훈장님이 홍도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도는 강세황 선생님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네가 그림을 잘 그린다지. 나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해볼까? 그날부터 김홍도는 강세황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림을 배웠어요. 나중에 김홍도는 조선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답니다. 고흐. 동네 아이들이 들판을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어요. 빨간 머리에 초록빛 눈을 가진 빈센트가 앞장을 서서 달렸습니다. 빈센트, 어디에 들꽃이 많다는 거야? 나만 따라와. 내가 알고 있다니까. 빈센트는 바람같이 앞으로 내달았습니다. 빈센트의 동생 테오는 꽃무늬에서 따라갔어요. 형, 같이 가! 얼굴이 하얀 태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들꽃을 한아름씩 꺾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름길로 가자. 빈센트가 길 옆 밭으로 내려섰어요. 이 녀석들아! 밭을 다 망칠 셈이냐! 밭갈이 하던 농부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요. 놀란 아이들이 밭을 가로질러 도망갔어요. 잘 갈아놓은 밭은 엉망이 되고 말았지요. 참 말썽꾸러기들! 목사님 아들인 빈센트도 저 모양이니! 형, 너무 무서워! 빈센트 오빠, 제발 내려와! 까마득하게 높은 아까시나무, 그 꼭대기에 새의 둥지가 있었어요. 빈센트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새 둥지뿐이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조금만 더. 빈센트는 기어이 새 둥지를 손에 넣었어요. 겁에 질린 태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는 교회 묘지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야, 빈센트! 이리 와봐! 내 이름이랑 똑같은 비석이 있다. 뭐, 정말? 거짓말이면 그냥 안 둬. 빈센트가 비석 앞으로 뛰어왔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글자가 또렷했어요. 어, 이상하다. 빈센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휙 돌아서서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교회 묘지에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빈센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빈센트, 그건 내 형 무덤이야. 형은 너보다 1년 전에 태어났다가 곧 죽었어. 생일도 너랑 똑같고 이름도 너랑 같았단다. 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빈센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빈센트는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 묘지로 갔습니다. 키다리 해바라기 꽃이 무더기로 피어 형의 무덤을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빈센트는 형의 무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빈센트는 해질녘까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멀리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 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빈센트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저 녀석은 글자야. 공부는 안 하고 소설책만 읽어. 시골뜨기 주제에 그림도 그린다는 거야.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빈센트를 비웃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어요. 비싼 옷이나 학용품 자랑만 하는 저런 애들과 노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아. 빈센트 반 고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림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그 무렵 파리에서 밀레의 그림 전시회가 있었어요. 밀레는 고흐가 좋아하는 화가였습니다. 고흐는 밀레의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고흐는 전시회에서 밀레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란 말인가? 나도 화가가 되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고흐는 손님과의 말다툼 끝에 일하던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 책방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도 했고 탄광마을에 들어가 전도사 생활도 했지요. 그러나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난 왜 이럴까? 왜 실패만 거듭하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흐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고흐는 언젠가 보았던 밀레의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래, 나도 그림을 그려보자. 고흐는 결심했습니다. 동생 태호는 고흐의 결심을 듣고 찬성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형은 그림을 그려야 해.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태호는 그 무렵 그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고흐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고흐는 시골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농부들과 광부들도 그렸어요. 농부네 가족이 오순도순 감자를 먹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렇지만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그림이 너무 어둡고 거칠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흐는 그래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의 그림은 한 점도 안 팔렸어요. 태호가 돈을 보내오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하는데. 고흐는 그림을 한 점 싸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로 갔어요. 그림 값으로 동전 몇 잎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길모퉁이에서 구걸하는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고흐는 동전을 몽땅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고흐는 가난과 외로움에 지쳤어요. 사람들은 내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 태호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미안하다. 그래도 난 그림을 그려야 해.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을 짓눌러도 고흐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고흐의 몸은 약해지고 마음까지 천천히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고흐는 마음의 병이 깊어졌어요.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고흐는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가 죽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